안녕하세요. 연타증권에서 건설 건자재 담당하고 있는 장윤석입니다. 오늘은 대우건설 2024년 1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의 1분기 매출액은 2.5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를 했지만 전체적인 매출액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 1,1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16%를 하회를 했는데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주요 원인으로는 대우건설의 리비아 패스트트랙 플랜트 현장에서 좀 착공이 지연되면서 플랜트 매출이 감소한 점, 그리고 주택 원가율이 93.4% 유지되면서 전체적으로 원가율 부진이 지속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우건설의 베트남 THT 법인의 분양 매출 공백에 따라 통상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연결종속 부분에 3.3%로 감소한 점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좀 주목할 점은 아쉬운 수익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던 리비아 패스트트랙 현장 공사 지연, 대우건설 에서 기대 중인 투르크메니스탄 요소 암모니아 비료 플랜트 사업 수주 시기의 불확실성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회사에서는 2024년 예상 플랜트 매출액을 기존 1.7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리비아 플랜트 현장은 이미 수주를 했고 착공 전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는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 회사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플랜트 사업 또한 발주처의 최종 투자 결정을 대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수주 시기 문제이지 대우건설의 경쟁력이 좀 저하에 따른 이런 결과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우건설에서 수익성이 높은 플랜트 매출 성장 가시성이 낮아진 점은 단기적으로 업종 내 대우건설의 상대 매력도를 좀 저해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선행 PBR 기준으로 0.34배의 거래 중이기 때문에 주가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국내 주택 건축 수익성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제한적인 상황인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체코 원자력 발전, 이라크 알포항 해군기지, 그리고 리비아 원유 및 가스 정제 시설 등 기대하고 있는 해외 수주가 이제 실제로 과시화된다 그러면 주가의 이제 회복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대우건설의 실적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